혹시 엄마나 아빠 쪽이 일본 분이 아니신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의 주인공이 요조였는데 와 이렇게 꾸질꾸질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아, 이름이 예뻐서 쓴 거예요? 아니면 꾸질꾸질한 그 인생이 비슷해서 그랬던지? 제가 가장 나랑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점은 정작 본인은 패배주의하고 좀 우울증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억지로 웃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그냥 본의 아니게 제 진심을 숨길 때가 많거든요. 목소리 때문에 정말 밝은 노래를 많이 불러요. 아 원래 성격 아닌데 자기 노래를 한번 불러줘봐요. 그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때문에 밝은 줄 안다.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노래했던 노래를 노래는 실수했다고 했던 자 잠깐만 볼륨 좀 올릴게요.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 너가 좋아했던 것들은 나 이 노래 알아요. 이거 샐러드송 아니에요? 네, CF에 나왔어요. 네, 윤은혜 씨가 부른 노래. 아, 이거 요조 씨 노래예요? 누가 불렀었어요? 윤은혜 씨가 부른 거 아니야? 잠깐만, 윤은혜. 왜 네가 불렀다 그래? 아니, 윤은혜 씨가 저 먹여 살리고 있다고요. 아, 그래? 은혜야. 은혜 씨 아니에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노래를 부르셨구나. 아, 그랬구나. 뭐 아는 분도 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 만한 노래들 중에? 그리고 예전에 김태희 씨 그 카메라 올림픽 괜찮아요. 뭐 경고 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OST 같은 것도 하셨어요? 네. 어떤 노래 우리가 알만한 드라마?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 인디밴드에 대해서 이름이 다 특이하더라고요. 아까 형진 씨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요. 눈뜨고 코베인. 네. 그리고 장기현 씨. 달빛 요정 역전 말로 없는. 전 야구 좋아하니까. 네.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블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 너무 웃기다. 야, 비둘기 우유. 비둘기 우유. 네, 노타리 사운드. 노타리 사운드. 얄개드. 얄개드. 요조를 알아보는데? 요조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요조 알아요? 그럼요. 요조 얼마큼 좋아해요? 되게 신비로워서 좋아해요. 유명한가 봐요. 여기 홈그라운드잖아요. 홍대니까. 그러니까 신비로워서 좋아한대요. 네. 근데 둘이 무슨 연인 그 밴드 네? 같아. 가난한 연인 밴드. 미니스 찍어주세요. 공연 좀 바람났다. 야!